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렐입니다. 김성범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정론 1회도 805페이지 제2장 형의 양정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렐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형의 의 양정의 의의. 법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형의 양정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 한다. 형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형의 양정을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협의의 형의 양정,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광의 형의 양정, 이하에서는 형의 양정을 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만을 규정할 뿐이며, 개별적인 형의 양정은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법관은 재량에 의하여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한다. 형법은 형의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담보하여 법관의 자의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로마자 2번의 형의 양정의 단계.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범위의 형벌을 출발점을 삼아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의 형벌을 선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번의 법정형. 법정형이란 형법 각 직사항의 개개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한다. 법정형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 구성요건마다 법정형이 다른 것은 각 범죄의 불법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법정형은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형의 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양형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형법은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상한과 하한이라는 일정한 폭을 정하고 있는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예적죄에 관해서만 사형이라는 하나의 형벌을 정하고 있어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806페이지 2번의 초단형. 법정형이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 혹은 재판상 감면되는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구체화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한다. 즉, 처단형은 법정형이 선택할 형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종을 선택하고 그 선택형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의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상한과 하한으로 산출된 형을 말한다. 예컨대 강도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기징역, 유기상한이 3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정형은 단기 3년, 장기 30년이 되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단형은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단기 1년 6월, 장기 15년 6월이 된다. 3번의 선고형.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형의 가중 감경이 없을 때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정해진다.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형의 양정이다. 예컨대 위 강도죄의 경우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정해진 처단형 1년 6개월과 15년 6월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 이것이 바로 선고형이 된다. 자유형 선고형의 두 가지 양식. 자유형의 선고형에는 정규형과 부정규형 두 가지가 있다. 부정규형에는 다시 절대적 부정규형과 상대적 부정규형이 있다. 아무런 형기를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절대적 부정규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은 정규형에 의하며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법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경험 인정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일단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